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본래 화랑이라는 것은 삼신상제님을 모시던 이 삼신을 모시고 삼신과 함께하던 삼신의 문화를 지키는 조직이었습니다. 화랑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김병훈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신교 문화를 꽃피우고 전국의 문화를 전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려고 했던 이 핵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교 문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이죠. 바로 낭가 문화. 오늘은 이 낭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 최전선에 나서서 국가를 지켰던 조직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건 우리가 잘 아는 화랑이죠. 우리가 화랑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잘생기고 아름다운 인물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활을 잘 쐈다는 거, 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핵심 인재들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화랑은 국가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전쟁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죠. 화랑의 첫 번째 목적은 국가의 청소년, 청년들을 모아서 심신을 수양하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명상수행 문화를 통해서 올바른 정신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닿게 하는 교육을 시킨 곳이었죠. 이 화랑세계라는 책에는 화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랑은 신선의 법도, 이 선도를 닦던 사람들이다. 본래 선도라는 것은 천신을 모시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본래 화랑이라는 것은 삼신상제님을 모시던, 이 삼신을 모시고 삼신과 함께하던 삼신의 문화를 지키는 조직이었습니다. 화랑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나라에서 배운 이 신교 문화를 전국에 전파하는 역할도 해왔어요. 그래서인지 이 향가,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악사 역할도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신교 문화를 백성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래로 만들어서 알려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화랑, 화랑도는 유사시에는 국가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 싸운 전투 집단인 동시에 신교라는 가르침을 배우고 전파하고 다니는 문화 집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화랑 문화가 신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9000년 국통맥에는 각 나라마다 이런 문화를 수호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낭가 문화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화랑에도 원조가 있어요. 왜 굳이 앞에 꽃화자를 붙여서 화랑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거죠. 그 기원은 단군조선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단군조선 시기에는 그런 문화 수호 집단을 국자랑이라고 불렀어요. 국자랑은 나라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국가가 기르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단군조선 13세 흘달 단군 때 전국 각지에 소도를 증설해요. 그러니까 이 소도를 많이 설치하면서 이 국자랑 제도가 크게 확대되는데요. 전국의 미혼자제들, 이 청소년들을 모아서 신교 문화를 가르치고 활쏘기를 익히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국자랑들이 밖에 거리를 다닐 때 머리에 이 천지화라는 꽃을 꽂고 다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국자랑이다 라는 표식이죠. 그래서 이 국자랑을 사람들이 천지화랑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서 부르게 돼요. 여기서 앞에 천지가 빠진 화랑이라는 이름이 신라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사실 이 낭가 문화는 배달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배달국 시절에 삼신을 모시고 신교 문화를 수호하던 직책을 삼신을 모시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삼시랑, 삼랑이라고 불러왔는데요. 태백일사 신시봉기에는 랑은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삼랑 문화의 핵심이 삼신 문화, 이 신교 문화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역할이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삼랑 문화가 단군조선에는 국자랑, 천지화랑으로 이어졌고 고구려 조이선인, 백제의 무절, 신라에는 화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고려시대에는 나라가 위급할 때 나가 싸우는 제가화상, 그리고 국선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선비 문화로 이어지죠. 이 선비들이 글만 읽은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선비들 중에는 이 칼을 차고 다니고 문무를 겸비했던 인물도 즐비합니다. 이 낭가 문화가 근대에는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신교 문화의 꽃을 다시 한번 화려하게 피웁니다. 후기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사대주의의 영향으로 우리 고대 역사를 숨기게 되고 그러면서 신교 문화, 이 삼신 문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지 못해요. 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학이 신교 문화를 부활시키면서 낭가 문화의 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동학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시천주 세 글자예요. 앞에 시자는 모시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인데요. 이 하늘의 주인, 우주를 다스리는 삼신상제님을 바르게 모셔야 한다는 가르침을 내세우면서 나라를 혼란에서 구하고자 했죠. 실제로 동학혁명에서 농민군들은 이 시천주가 들어간 시천주주라는 주문을 읽으면서 전투에 임했는데요.
일본군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 죽어나가면서도 농민들이 외쳤던 이 시천주, 이 한마디는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문화, 우리 한민족의 신교 문화를 바로 세우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일념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학의 난가정신은 일제강점기에 보천교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천교는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앞장선, 당시에 가장 큰 독립운동 단체였어요. 당시 조선일보의 항일기사, 이 독립운동 기사를 보면 보천교 간부가 군자금을 전하다가 잡혔다, 보천교 소속의 사람들이 다수 검거됐다, 이런 기록이 147건이 나와요. 이건 다른 단체에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예요. 이 보천교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독립자금의 지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돈이었어요. 이 돈이 있어야 뭐 임시정부 건물도 구하고 무기도 사고 또 독립운동가 독립군들 밥도 책임질 수가 있는데 전국이 감시받는 상황에서 그런 거대한 자금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보천교입니다. 보천교는 공식 기록만 봐도 뭐 상해 임시정부 운영자금 20억, 군자금 120억, 또 청산리 대첩 김자진 장군에게 20억을 지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공식 기록만 봐도 이 정도인데 일제 탄압에서 남몰래 전달한 돈들이 훨씬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오죽하면 해방 이후에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에 돌아오면서 이 땅을 처음 밟으면서 했던 말이 우리가 정읍 보천교에 큰 신세를 졌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독립운동에서 보천교가 차지한 역할이 엄청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뭐 무장투쟁, 전쟁, 전투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듣고 익숙한데 그걸 지원했던 보천교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독립운동의 중심인 보천교를 일제가 집중 탄압하고 보천교의 존재 자체를 역사 속에서 말살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천교가 주도했던 이 물산장려운동, 우리 물건을 우리가 만들어 쓰자는 이 물산장려운동도 보천교의 이름이 빠진 채로 한국사책에 나오고 있죠. 이 보천교 역시 삼신상제님, 상제님을 모시고 후천에 조화선경을 연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역시 신교 문화를 수호하고자 했던 난가 문화의 살아있는 맥입니다. 오늘은 신교 문화의 핵심 주역들, 바로 난가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9000년 국통맥 속에서 이 난가 문화는 그 맥을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어요. 이 난가 문화의 핵심은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신교 문화를 배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과 함께 신교를 공부하고 문화를 전수해주는 문화수호 집단이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난가 정신이 근현대사에는 동학 그리고 보천교로 이어지면서 독립운동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것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의 영웅들 이야기를 들으면 나라면 저 상황에서 저렇게 못했을 것 같다 라면서 위인을 존경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뭐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훌륭한 역사의 족적을 남긴 거라는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다만 항상 올바른 것을 배우려고 하고 또 올바른 행동을 하고자 매일매일 노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항상 느낍니다. 이 난가 문화의 핵심은 그 구성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사실 신교 문화를 수호하고 그 가르침을 알렸던 사람들도 또 독립운동과 3.1운동도 마찬가지로 그 운동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은 모두 청소년이었습니다. 저는 왜곡된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오염에 물든 한국의 역사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희망 역시 이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난가의 맥과 정신을 잇는 단체, 바로 이 대한사랑 청소년단과 함께하면서 올바른 역사와 정신을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 모두 역사 독립군, 역사 광복군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되찾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